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시작점, 바로 동해 북부선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역사 위치와 노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동해 북부선 노선 선정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3일 열렸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가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추진 중인 강릉부터 고성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철도.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구간 111.7km, 사업비만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총 9개 구간 중 7개 구간은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선입니다. 강릉은 도심 구간 지하화를 놓고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은 물류 운송을 위한 노선인 만큼 지하화된다면 물류 운송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강릉역이 아닌 구정면 소재 남강릉 일원에 KTX와 동해선 철도 통합 역사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양양과 속초 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도심을 관통하면 접근성은 높아지는 반면 지역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추후 복선화를 위해서는 도심 관통보다는 외곽을 통과하는 노선이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를 지하 2층으로 단선으로 가져 들어온다. 이건 앞으로 복선화 안 됩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도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 이건 복선화가 안 돼요. 양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동해 북부선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촘촘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도내 다른 철도 노선과의 연계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먼저 확정이 되고 얼마 전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는 네트워크인데 이 동해 북부선이 따로 선정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지역 입장에서는 뭐 노선이라든가 역사 입지가 불합리하지 않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염두한 노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이번 동해북부선 노선 선정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강원 지역 현안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LGN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